오늘은 미주미의 장우석 본부장을 먼저 만나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표정을 좀 좋게 해주세요. 네. 장우석 본부장의 표정을 보고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제 표정 때문에요? 네. 그러면 표정이 좋아야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밝은 표정으로 좀 말씀을 드린, 사실 뭐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예. 당연히 제 표정이 좋은데 예. 시장 분위기가 좀 그래서 사실 이제 걱정스럽고요. 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근에 그 백신에 대한 그런 무덤덤한 반응이 예. 제가 보기에 가장 안 좋은 것 같은데 예. 오늘도 노바백스가 일단은 3상 실험에 돌입했는데 시장이 뭐 거의 움직이지 않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아 이스포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ETF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로 한번 제가 조금 더 도움 드리고자 핀비즈 사이트에 나오는 네. 예, 이스포 예, 이스포 ETF에 대한 한번 좀 주가 차트 좀 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스포는 예, 뭐, 보통 게임 회사가 들어있는 ETF인데요. 최근에 이렇습니다. 주가 흐름이 지금 좀 잡아주시면 뭐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역시 게임이 상당히 핫하다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네. 닌텐도, 엔비디아, 액티비전 브리저 같은 기업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게임에 대한 관심이 크신 분들은 개별 기업보다는 이걸 하나 구입하시면 아직 끝납니다. 이거 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클라우드는 글로벌 액세스 운영하는 게 클라우라는 게 있거든요. 클라우 심벌이 너무 쉽습니다. 클라우. 야, 장우석 본부장이 그걸 다 그냥 다시 해석을 해주네요. 예. 예, 이건데요. 예. 똑같이 고점 대비 약간 밀렸는데 역시 클라우드의 아, 모든 기업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러네요. 예, 굉장히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군요. 예, 맞습니다. 고점 대비 10% 밀렸는데요. 보통 클라우드 업체를 전부 다 이해하기가 개인들이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럴 바에야 그냥 이렇게 ETF를 하나 구입하시는 것도 하나의 일단 힌트가 되니까. 그렇겠네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H-Tech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같은 기업인데 예. 저희가 또 헬스케어 중에 상당히 좀 혁신적인 기업을 다 알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H-Tech에서 딱 이것도 기억하시면 그 관련해서 저것도 글로벌 X에서 하는 겁니까? 이건 딴 데서 하는데요. 아, 이것 예 그렇지만 이제 뭐 아까 글로벌 X에서 한 겁니까? 예. 예, 일단 그건 아니지만 하여간 헬스케어 쪽에 약간 그 혁신을 꿈꾸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원격 진료 예. 하는 회사가 다 들어있어서 그래요. 일단 이것도 기억하시면 끝납니다. 하여튼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은 정말 장우석 본부장님 말대로 네. ETF부터 시작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ETF가 편하죠. 워낙 개별 네. 이슈들이 많이 터지고 하니까 우리가 뭐 예, 여기 있으면 막 모니터링도 하고 뭐 네, 전화도 해보고 할 텐데 예, 예. 좀 가깝해지더라고요. 예, 특히 또 시차 문제가 이제 곧 11월이면 저희가 네. 또 시간이 뒤로 밀리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 그렇죠. 10시부터 해야죠. 이제는 이제 네? 제가 나오는 시간이 11시가 되겠네요. 예, 10시에 시작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늦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약간 피곤하시거나 그럴 경우에는 네. ETF로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 ETF로 무슨 돈을 버냐고 하시겠지만 ETF도 수익률이 꽤 나오니까요. 네. 이것도 한번 기억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하나만 더 보고 일단 저희 준비된 자료 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워낙 또 IPO 종목들이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했지만 IPO 종목들을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IPO랑 ETF 너무 쉽죠. 심벌이. 그냥 IPO입니다. IPO. IPO ETF를 그냥 구매하시는 것도 예. IPO 전체 종목에 투자하는 똑같은 거니까요.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보게 되면 고점 대비 6% 쪽 밀려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밀렸거든요. 뭐 고를 필요가 없이 그냥 신규 상장 종목을 다 투자하는 회사라고 좀 보면서 이것도 ETF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걸 사면은 따상도 먹는 겁니까? 따상까지는 뭐 그 따상이라는 게 상한가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한 얘기. 예,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 그냥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IPO ETF는 올해 들어서 58%가 올라갔으니까 개별 종목 퍼포먼스 아주 부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인 것도 말씀 예, 드리고요. 예. 오늘 준비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부터 예, 좀 예. 보죠, 그러면. 오늘은 제가 조금 자료를 최근에 시장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했는데요. 일단 먼저 맵을 좀 보게 되면 어제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기술주들이 올랐어요. 예,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있는 게 여기 가운데 있는 게 헬스케어 쪽인데 헬스케어만 약간 붉은색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계속 얘기하지만 그 긴스버그 대법관이 사망하고 나서 다음 대법관을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이제 하려고 준비 중인데
그럴 경우에 지금 현재 만약에 잘못되면 11월 10일 날 오바마케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어긋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이 약하네요. 예, 약간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논란에 휩싸이는 그런 모습이 있던 약한 모습을 보였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좀 색깔이 골고루 퍼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은행주도 반등했고요, 오랜만에. 자, 제가 이제 그 어제 한번 그 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기술주 빅5 종목에 대해서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목표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좋은 인사이트라고 보는데 제 얘기도 아니고 우리 얘기도 아니고 미국에 있는 주요 IB들이 현재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지 네. 평균적인 모습인데요. 어제는 제가 빅5 종목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약간 그 컨택 관련주들 그러니까 우리가 못 나가는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한번 살짝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뭐 항공주, 크루즈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파란색이 목표 주가고요. 평균. 네. 그다음에 검은색이 주가인데 보시는 것처럼 목표 주가를 계속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메리카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항공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뭐 항공주는 서비스 해도 가장 늦게 탈 수 있는 그런 뭐 수단이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늦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목적지 없는 여행 상품 만들 정도로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것도 같이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카니발 크루즈의 모습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 목표 주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팬데믹 이후에 가파르게 목표 주가 낮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도 역시 같이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평균 목표 주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이게 만약에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주식을 사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네. 카니발이었습니다. 그 다음 윈리조트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카지노 업체인데 카지노 업체 역시 지금 보시게 된 목표 주가를 낮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도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확연하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보면서 많은 분들이 여기 오셔갖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넣어보고 과연 내 종목에 대해서 월가의 네. IBD 어떻게 보는지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어디는 이제 보시면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오늘은 반대로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내려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코티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거 화장품 업체입니다. 몇 번 말씀하셨죠. 네, 화장품 업체인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화장품을 안 바르시겠죠. 지금 뭐 얼굴도 가리고 있고 색조가 전 그렇게 안 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네. 여성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출이 많이 줄고 있고 현재 점포가 많이 폐쇄가 되면서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지금 보게 되면 목표 주가가 꾸준히 낮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 올라가기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코티가 또 한 번에 악재가 터졌는데 이번에 S&P500에서 현출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가장 작은 회사 아니었습니까? 가장 싼 예, 주가로 보면 가장 싼 S&P500 네. 중에서 그런 기업이었는데 이번에 예, 편출됐기 때문에 계속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사실 화장품 업계는 제가 보니까 그 에스로더 같은 고급 화장품은 팔리는데 이런 일반적인 화장품들은 거의 안 바르고 있다라고 볼 정도로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쨌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일명 피해주라고 불리는 주식들이 역시 월가 의견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목표 주가를 꾸준히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 이것들이 만약에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이지 않으면 주가의 네. 반등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 목표 주가를 같이 보셨습니다. 이거를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방송이 끝나면 요 똑같이 마켓스크리너닷컴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갖고요. 네. 컨센서스를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유한 모든 종목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이제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입니까? 맞습니다. 예. 예. 이제 제가 이제 하나 보여드리는 게 엔비디아의 예를 들어 보여드리는 건데요. 네. 엔비디아가 주가는 빠지지만 목표 주가는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갭이 줄을 수 있을 거니까요. 그렇게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종목에 심볼만 넣으시면 딱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든 종목을 한번 보시고 만약에 내가 보유한 종목들이 월가의 목표 주가가 내리고 있는 종목들이라 하면 예. 조금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꼭 끝나고 나서 한번 눌러보시고요. 무료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군요. 예. 지금 노바박스에 대해서 영국에서 임상 3상에 돌입했는데요. 예. 1만 명을 테스트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성공을 하면 연간 예. 20억 개가 생산이 예정되겠다 하는데 지금 화이저, 존슨앤존슨, 아스트라제네카까지 상당히 많은 회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예.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백신에 나온다는 소식에 시장이 반응이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아 근데 저게 지금
노바백스가 3상 들어간다는 게 제약사 기준으로 보면 다섯 번째거든요. 예, 맞습니다. 3상이. 네, 맞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첫 번째 3상 들어갈 때는 우와 이러지만 다섯 개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는데 존슨앤존슨이 지난 월요일 날 똑같은 얘기 했는데 사실은 일반적인 종목들은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컨택 관련 종목 약간 반응을 하거든요. 아하. 카지노 뭐 예, 여행 항공. 예. 반응하는데 그날 전혀 반등이 없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올 겨울에 나올까? 아니면 내년 1분기에 나올까? 아시는 것처럼 파우치 박사가 지금 내년 4월 정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점점 연기가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뭐 한 번 맞으면 될 것인가? 아니면 두 번을 맞아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그 효용성이라든지 그리고 한 번 맞으면 진짜 걸리지 않는 것인가? 이런 수많은 문제가 지금 나오면서 사실은 백신에 대한 약간의 기대감들이 예. 약간 실망감이 좀 깔려 있는 그렇게 좀 변하고 있어서요. 지금 반응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치료제가 지금 뭐 나올 것처럼 확 또 뭐 주가도 오르고 그러는데 미국의 그 길리어드 람데스빌인 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제가 이제 이거 가져왔는데요. 네. 혹시 여러분들 오래된 얘기가 아니니까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람데스빌로 많이 다 아시잖아요. 아, 우리 그 몇 달 전에만 하더라도 네. 이 람데스빌이가 나와 가지고 네. 문제 없을 걸로 다 생각했는데. 저는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 나오고 나서 아,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갈 수 네. 있겠다. 어딜 갈 수 있고 해외에도 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가셔야 돼요? 예, 네, 좀 가야 되니까. 진짜 기대감이 예. 컸었는데 네. 이게 제가 길리어드 사이언스를 어느 날 차트를 봤는데 주가가 예, 지금 다 하고 더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연초 대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기대처럼 지금 이게 진짜 치료제로서 어떤 효과 있는지 사실 이 램데시비르가 그 에볼라 치료제로 나왔는데요. 그렇죠. 예, 실패가 돼서 이제 약간 안 쓰이다가 예. 다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FDA에서 5월 1일 날 중증 환자에게 긴급 승인하고 나서 주가는 딱 한번 찍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다는 얘기네. 효과가 없는 건 아니고 사실 우리 국내에도 7월 달에 들어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효과가 없다기보다는 효과라고 어쨌거나 맞은 사람들이 그다음에 나왔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예. 중증 환자 일부는 또 효과가 있답니다. 다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일부다 보니까 지금 거의 이 약 제품의 이름을 잊어버릴 정도까지 예, 제가 한번 우리 지인한테 이 약을 얘기했더니 이런 게 갑자기 5월에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안 나오니까 그 정도 잊혀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근데 중증 환자한테 그냥 그 포도당 있잖아요, 포도당. 우리가 링게르라고 하는 거. 링거요? 링거죠. 네. 링게르라고 네. 하니까. 아, 포도당을 맞추면 낫습니까? 아니, 그래도 자연 치료 되겠지. 아, 자기 스스로 일단 치료할 네. 수 있는 능력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게 램데스비르의 약효인지 그냥 자연 치료된 건지 만약에 램데스비리를 맞추면 차별적으로 막 있다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됐을까요? 네, 그렇죠. 그런데 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강하게 밀어붙인 또 약이었기 때문에 예. 그때 상당히 핫했지만 어쨌거나 지금은 주가는 지금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거 보시면 예. 될 것. 그 정도로 지금은 약간의 치료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꺾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이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유가 이번에 BOA에서 한번 서베이를 돌렸는데 예. 보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임상 소식에 대해서 급락하는 그런 모습, 오히려 급락이 나올 정도까지 시장이 무덤덤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백신 출시에 대해서 2021년 1분기에 40%가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 4분기에는 35%. 그러니까 예. 적어도 올 겨울이 돼야 지나야지만 예. 약 한 75%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했으니까요. 예. 진짜 올 겨울이 지나야지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게 사실은 봄에는 여름 되면 가을 되면 겨울 계속 밀리는 어떤 양상인 것 같고요. 네. 또 겨울에 가보면 또 여기 나오는 것처럼 2021년 2분기 아니면 하반기로 밀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는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표현했기 때문에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내년까지만 고생하시면 백신은 나온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백신도 사실은 뭐 정확성이 한 반반이라고 보니까요. 일단은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리 장호석 본부장이 또 좋아하는 주식이 하나 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네. 있죠. 있습니다.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번에 안 그래도 자기네 개인 고객들에 대해서 예. 한번 이게 사실 잘 나오기 힘든 자료인데 예. 자기 개인들의 고객들이 주식을 얼마나 매수했는지 예.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여주는 표를 하나 공개했는데요. 보니까 팬데믹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2주 연속 매수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 발표했거든요. 거의 규모로 보게 되면 약한
한 2조 원 정도를 네. 매수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들이 이번에 급락장에서 주식을 좀 산 게 아닌가라고 네. 표현하는 그 그림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수급이 발표가 안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료도 굉장히 좀 유용한데요. 어쨌거나 개인들도 지금 하락장에서 매수에 나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전반적인 시장을 다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네. 적어도 많은 개인들은 좀 사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표는 아직 준비 안 했지만 지지난 이틀 전이었나요? 한번 예탁원을 봤더니 예탁원 현황 역시도 지금 국내 주식 국내 투자자분들이 미국 주식을 조금 더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장이 빠질 때 개인들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오늘 JP모건 체이스에서 S&P 500 지수가 3,200은 지지가 가능하다라는 이제 보고서를 냈고요. 현재 3,246이니까 거의 바닥에 와 있는 모습이다. 여기서부터는 반등을 할 수 있다는 표현을 했는데 물론 이게 뭐 만년 트렌드는 봐야겠지만 하여간 JP모건 체이스의 보고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3,200을 지지하고 올라간다 그러면 3,310에서 3,385가 약간의 그 저항이 될 수 있는데 그걸 만약에 상회한다 그러면 다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올해는 똑같은 표현을 해서 3,600을 제시했고요. 네. 내년은 3,800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수에 대해서 지금 빠지는 모습 보면서 내린 게 아니고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대체로 IB들이 현재의 구간에서 목표 주가를 뭐 올리거나 하진 않지만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폼이기 때문에 예. 지금의 어떤 시장 조정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뭐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보는 게 여러 가지 분위기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JP모건 체이스의 말대로 치면 올해가 3,600이니까 지금 만약에 더 간다 이대로 간다 그러면 한 10% 이상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시장.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하여간 여기에 얘기는 그런 거고요. 아니 가만있어 봐요. 예. 그렇지 않다는 게 이거보다 못 오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 10월, 11월, 12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10% 물론 맞을 수 있겠지만 지금 뭐 이들 얘기들이 과연 맞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뭐 보면 되겠죠. 장우석 본부장도 어느 틈엔가 상당히 보수적인 시황관을 갖게 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 그렇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백신에 대한 올 겨울에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뒀거든요. 그런데 예. 그건 이미 물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추가 부양책 들어있었는데 추가 부양책도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뺀다 그러면 이들이 얘기했던 수많은 조건 중에서 한 두세 개는 빠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약간 어렵다고 좀 보고 있는 거죠.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백신에 대한 부분들은 반영시킨다 그러면 한번 조정을 해야 되는데 오늘 JP모건 체이스의 어떤 이 목표 주세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발표가 네. 됐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거 애플 소식인데요. EU에서 지금 원래 150억 달러의 세금을 징수한다고 했는데 법원에서 이걸 취소시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돈을 돌려받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EU가 이걸 항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걸 다시 한번 대체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오늘 이 애플이 어쨌거나 이 부분을 내지 않는 소식 때문에 약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일단은 항소까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애플에 유리하지만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부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애플에 대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계셨는데 이건 어쨌거나 현재까지는 애플의 승리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의 관전 포인트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니까요. 예. 이 상태에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삼성 소식이 오늘도 전해지고 있는데 시장의 반영 여부는 아직까지는 거의 미흡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불구하고 일단은 컨택주가 올라가길 바랐는데 거의 무덤덤한 오늘도 반응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전 포인트 두 번째는 하원이 제기한 2.4조 달러의 부양책의 초안이 지금 작성 중에 있는데 네. 이거는 5월에 통과한 3.4조 달러가 약간 작은 규모고요. 네. 그다음에 또 트럼프는 1.5조 달러 넘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게 서로 의견이 너무 분분하다 보니까 역시 안 될 것 같다는 좀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고요. 지금 월가에서는 이런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지만 이게 과연 될까? 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역시 시장에는 잘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좀 봐야겠지만 현재까지는 약간 부정적인 분위기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장 끝나고 실적 발표했던 코스트코가 사상 처음으로 40억 달러 이익을 올리면서 주가가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뻔했는데 오히려 오늘 시간에서는 약간 차익 매물이 나와주면서 약간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대신에 코스트코에 대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관전 포인트 네 번째는 9월 30일 날 IPO 예정 기업인 팰런티어가 있는데요. 팰런티어가 네. 220억 달러의 가치를 부여받으면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하는 회사였죠? 그 빅데이터 회사고요. 네. 국방부의 어떤 수주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과거에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할 때 아, 예, 그 그렇죠. 정보를 제공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회사보다 상당히 핫한 회사고요. 지금 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고 정말 제가 보기에 주변에서도 팰런티어가 상장하면 주식을 사겠다는 분이 워낙 많아갖고요. 근데 네. 이제 이 기업이 드디어 30일 날 IPO가 되는데 이게 수요일 날입니다. 저희가 수요일 날 저희가 안 하지 않습니까? 하시겠어요? 아니 저는 아니 아 저 가만있어 봐. 우리 화요일 날까지는 국내 시장이 열려요. 화요일 날 밤까지는 이제 당연히 하는 거고 네. 수목금 3일은 우리 주식시장이 없단 말이에요. 네. 미국 시장은 열리죠. 다 풀로 열립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네. 예전 같으면 했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이제 여기 안 하면 못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냐면 오늘 이제 뭐 일간지에 기사가 나왔는데 예. 그 매년 그 추석 때, 예. 그 다음에 설 연휴 때 미국 주식의 거래량이 한 30% 더 증가한다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증가해요? 증가하는, 왜냐면 이제 국내를 쉬시는 분들도 예. 뭔가 좀 매매를 열심히 미국적으로 하시면서 그거구나. 국내 시장을 못 보시니까 거기에 매매를 집중하시는구나. 예, 그래서 30% 지금 몇 년째 평균을 내봤더니 예. 그 정도 증가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매매를 안 하시면 좋은데 좀 이렇게 뭘 하셔야 될 분들은 미국은 열리니까요. 예. 그걸 열심히 하신 거죠. 그래서 일단 올해도 좀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약간 예상을 했었는데 아니, 매매를 더 많이 하실수록 방송은 해야죠, 그러면. 그래서 올해 했습니다. 뭐 김프로께서 나오신다 그러면 저도 나오겠습니다. 사회자는 있어야 진행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있어야 됩니까? 진행이 있어야 되죠. 생각해 봅시다. 예, 하여간 이게 지금 예, 요 아까 말씀드린 30%라는 게 예. 미국이 총 1년에 한 9일 놉니다. 9일. 네. 그러니까 한국은 굉장히 많이 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을 좋아하는 그 한 100가지 중 하나가 많이 안 놀아서 좋다. 그러니까 뭐 짧고 보통 이제 뭐 토, 일, 월 아니면 금, 토 이렇게 하루 놀잖아요. 보통 껴서.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도 좋다는 분이 계셔갖고요. 저는 뭐 이게 과연 뭐 좋은 이유인가 싶지만 하여간 이번 추석 때 상당히 많은 거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일간지 내용이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혹시 초보분들이 계시면 네. 추석 때 노는 거 아닌가 싶겠지만 네. 미국은 열린다는 것도 말씀드리겠고요. 네. 모든 HTS가 자동적으로 돌아가고 증권사 직원들도 비상 체제로 근무할 수 있다. 아, 증권사도 참 출근해야 되겠네. 다 근무합니다. 미국 비상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화하셔도 급하게 하는 거 다 처리가 가능하니까 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관전 포인트 다섯 번째는 김지버가 대법관이 사망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민영 건강보험에 지금 4일째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좀 반등해주지 않으면 일주일 내내 빠지는 거거든요. 사실. 네. 좀 안타까운 모습인데 특히 CVSS가 에트나라는 어떤 민영 건강보험을 갖고 있는데 4일 연속 계속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김지버그 대법관이 빠지면서 지금 정확하게 보수와 진보가 4대 3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보수가 한 번 더 들어가면 5대 4로 해서 오바마케어가 일단 11월 10일 날 일단 무산될 수 있다. 최종 판결에서 그걸 네. 두려워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민영 건강보험이 대세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들 기업이 잘 나가기 위해서는 오바마케어처럼 뭔가 보험을 더 확산시키는 제도가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이들 기업들은 이미 지금 그걸 반영시켜서 주가가 4일째 빠지는 건데 저는 보기에 좀 과도하다고 보고 있지만 이런 기업들이 약간 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좀 반응하냐면 한 1년 전인가요? 버니 샌더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도 네. 원래 이제 굉장히 진보적인 분이었는데 그분이 나와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 폴 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말이 아하. 터지면서 그때도 똑같이 빠졌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다시 한번 그때 악재가 좀 터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현재 지금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라든지 이런 보험회사 갖고 있는 상대 저한테 질문이 많은데 정치적인 사안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럼프가 일단은 그 임명을 강행한다고 본다 그러면 강행한 이후에 어떤 판결 결과까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에서는 이렇게 좀 예상이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장우석 본부장한테 방송할 겁니까? 막 그걸 했더니 댓글들 엄청 난리인데 내가 이렇게 댓글 보니까 정확히 반반이네. 나와! 그런 데들이 있고 쉬세요. 이럴 때 쉬세요. 근데 제일 재밌는 댓글이 하나 있네요.
예? 네? 재미난 댓글. 뭔지 알아요? 네. 집에 있던 2% 벌떡. 2% 뭐 나오라 그럴 거라고 그런 게 생각하나 봐요. 네? 2%께서 왜 나옵니까? 정프로께서 나온 게 아니고요? 예? 네? 정프로 원래 그 나이순 아닙니까? 아니 정프로는 나오고 싶어 하지. 아 그렇습니까? 예, 정프로는 벌떡이 아니라 흐뭇. 2%는 벌떡. 예, 네,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저희는 같이 또 근무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한 10년을 제가 설날 그렇죠. 추석을 했잖아요. 예, 산 적이 없거든요. 다 받는 반납하고 나와서 일했기 때문에 저는 익숙합니다. 아이고 장훈석 본부장님 지금 뭐 혼자 사는데 뭐 부담도 없잖아요. 뭐 같이 살거나 혼자 사는 문제가 아니고요. 뭐 네. 밤에 해야 되니까. 근데 뭐 이번에 쉬는 거니까 일단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기사들 종목들 예. 나온 거 좀 보겠습니다. 잠깐 농담했습니다. 예. 예. 코스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치보다 20센트가 더 나오는 EPS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 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동일 점포 매출이 11.4%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네. 특히 온라인 매출이 무려 91%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코스코에 대해서는 특히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가고 계시는데 이 코스코가 지금 가장 핫한 거는 뭐냐면 그 재가입률이 92%입니다. 한번 가입하면 보통 해지를 안 하거든요. 네. 충성공이 워낙 많기 때문에 코스코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또 가시는 분들이 뭐 큰 카트라든지 아주 좁은 주차장 엄청나게 복잡한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간다는 것은 뭔가 이득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건데요. 예. 지금 여기서 파는 물건들이 워낙 핫하고 싸고 예.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매출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쭉 넘겨서요. 아까 노바백스 설명을 또 드렸고요. 지금 현재 만 명인데 이 현재 임상 3상은 18세에서 84세까지 상대 폭넓게 진행한다고 그러니까요. 예. 이건 한번 결과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한 6주 정도가 지나면 결과가 나온다 하니까요. 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넘기고요. 아까 애플 그 현재 소송이 진행된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의외의 어떤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건 제가 봐도 좀 의아한 건데. 뭡니까? 예, 바클레이즈의 소식인데요. 예. 카니발,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에 대해서 모두 비중 확대로 의견을 이번에 올렸거든요. 예. 바클레이즈? 예, 바클레이즈에서. 굉장히 의아한 내용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그 백신에 대한 기대감들. 근데 전혀 시장에 지금 반응이 안 되고 있는데 이들은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서 지금 어쨌거나 나오고 나서의 어떤 이 예약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이미 나올 거를 예상해서 선 예약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정 부분 누가는 이렇게 뭐 크루즈를 이용하실 분들이 예약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표현하면서 어쨌거나 야. 지금 비중 확대인데 비중 확대가 다른 말로 하면 매수거든요, 매수. 근데 그쵸. 제가 보기에 아까 제가 표를 보여드렸지만 전체 30개 IB가 목표 주가를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바클레이즈 하나만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 약간 좀 그래서요. 이건 뭐 가볍게 그냥 보시고 네. 왜냐하면 이제 소수 의견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미국은 늘 얘기하지만 내가 뭐 보기에 좋다라는 그냥 내용을 제시하니까. 그러니까 네. 아우 나는 용기는 안 나는데 비중 확대할. 그렇죠. 이슈도 않지만. 예, 이퀄웨이에서 오버웨이스로 바뀌는 모습 보여갖고 예. 이거는 가볍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렇게 실적 그다음에 기업들의 내용을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후에 장이 시작하니까 일단은 저희가 야후판에서 미리 켜놓고 보겠습니다. 지금 선물은 어쨌거나 나스닥만 살짝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한 2분 뒤에 시작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검은동 관련되어 있는 금융주가 이틀째 반등하는지 여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한 가지 헬스케어 쪽에 민영 건강보험이 반등할지 네. 여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반등한다 그러면 시장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관점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기사가 이 까맣게 나온 야후의 헤드라인 기사가 이게 메인 기사가 그 실업수당 건수 얘기하는 건데요. 그렇죠. 어제 진짜 만약에 고용 지표가 좋았으면 시장이 침을 받았을 텐데 어제 예상치보다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현재 실업수당이 87만 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상이 84만 명 정도 예, 맞습니다. 3만 명이 더 나오는 모습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어디 가서 계속 얘기하기를 한 70만 건 7자를 봐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말한 7자는 70만 건대로 보자는 거였는데 87만 건이 나오시면서 그 얘기를 한 거냐고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한 70만 건대가 나와줘야지 지금 흐름상 좋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다 좋은데 고용 지표는 여전히 좀
고전하고 있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장 시작했죠? 예, 시작했는데요. 들어옵니까? 네,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S&P 500도 소폭 0.27%, 다우도 0.49% 빠지는 모습이고요. 나스닥은 0.37%, 0.06이 바뀌었네요. 네, 예. 다시 그냥, 예, 좀 빠지는군요. 예, 지수가 들어온 건데, 그러니까 그냥 나스닥만 예, 그냥 뭐 강보합 정도 흐름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들을 보게 되면 오늘은 테슬라가 한 2% 가까운 정도의 예, 반등을 노박스도 일단 오르는군요. 예, 보여주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다 플러스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히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은행주들 빠지는군요. 은행주들 빠지고 JP 모건, 예, 바클레이스, 예. 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참. 예, 다 빠지고 있고 특히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래 이렇게 백신이 내용이 나와주면 네. 금융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카지노, 크루즈, 호텔, 여행 관련주. 그 다음에 디즈니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오늘은 디즈니까지 싹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이라서 좀처럼 백신에 대한 어떤 그런 효과는 거의 시장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예. 좀 일찍 끝나는 것 같습니다. 31분입니다. 31분이니까요. 좀 시작을 또 자율적으로 보셔야 되니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아까 제가 뭐 숙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좀 뭔가 좀 쉬어갈 타이밍에는 사이트를 열어놓고 하나씩 이렇게 입력하시면서 진짜 월가에서 아 컨센서스 예, 아까 예. 정말 좋은 자료거든요. 그 무료니까 한 번씩 꼭 눌러보시면 한 10종목 20종목 눌러보시면 내가 어떻게 정보를 가져가고 있는지 현황이 예. 나오는 거니까 잊지 마시고 하기를 다시 그렇죠.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속보가 하나 떴는데 장우석 본부장 미혼으로 밝혀져 뭐 이런 속보를 누가 쳤는데 그건 그 오해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건 아니고요. 예. 아, 예? 아, 아까 혼자 야, 그거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 지금 뭐 예. 아이들이 장성하는 사람이라서 예. 뭐 아이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금 혼자 계신데 예. 예. 막 그 미혼이라고 전화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모님이 예. 화내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 주말에 좀 푹 쉬시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장우석 본부장 얼굴 한번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표정 좋으시네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장우석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하나의 아빠이자 가장인 이상호님, 열정적인 커리어 우먼 김하나님, 긍정적인 사회초년생 정이루님, 이미 6,500명이 수강한 그 강의, 그분들의 절실함을 잘 알기에 우린 늘 고민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가격은 더 낮추고 눈높이에 맞는 해설을 추가했습니다. 바른 투자 그리고 당신의 성공을 응원하기 위해 3프로가 함께합니다. 사경인 회계사의 실전투자 아카데미 리마스터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예, 금요일에 보내드린 글로벌 라이브도 이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참 여러분도 힘들고 우리 장우석 본부장도 힘들고 저도 많이 힘들었던 한 주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내일 모레는 좀 푹 쉬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또 월요일 화요일 지내면 어쨌든 미국 시장은 열리지만 우리 시장도 휴장이고 여러분의 직장도 일터도 휴식으로 들어가시죠. 조금만 더 버텨보시자고요. 그리고 이번 주보다는 조금 더 나은 다음 주가 되기를 확신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장이 좀 안 좋아지고요. 전 같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해져
있으신 것 같기도 합니다. 댓글창 같은 걸 이렇게 보면 전에는 굉장히 여유 있는 유머도 많으셨는데 국내장도 그렇고 미국장도 그렇고 워낙 급하게 빠지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 그런 대화도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해하고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감정의 소모를 하지 않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주식투자 또 미국 주식투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긴 여정이니까요. 조금 더 지구력을 가지시고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반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